우럭이 상당히 큽니다. 우럭이 알 있어? 이거 알이야 뭐야? 알이야 뭐야? 알이야? 어머 얘는 진짜 잘했다. 짜잔. 너무 맛있다. 알도 구워 먹으면 어때요? 와 팝콘이다. 짜잔. 오늘은 우럭을 가져왔어요. 우럭을 오늘 오전에 노량진 가서 피만 빼서 가져왔습니다. 해동제에다가 사장님이 이쁘게 싸주셨는데 짜잔. 우럭이 상당히 큽니다. 지금 비닐 치고 한번 세척을 한 다음에 회뜨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좀 이따 봐요. 뜰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아가미 쪽이 가시 찔리면 엄청 아파요. 그리고 사장님께서 제거를 해주셨는데 이 등 쪽에 이 가시 지느러미 쪽에 달려있는 가시가 엄청 세요. 그래서 가시를 날리고 받아오시면 좋겠죠? 본격적으로 회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럭은 또 처음이라 어설프더라도 그냥 좀 봐주세요. 말을 너무 건방지게 하고 있는 것 같네. 겸손하게 죄송합니다. 겸손하게 우럭은 제가 처음이어가지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쪽 지느러미에서 이 아가미까지 해갖고 이렇게 과감하게. 뭐야 이게 알 있어? 우와 씨 알이야 뭐야? 대박 사건! 푸스스님! 헤이 푸스스! 저씨 푸스스! 이거 알이야 뭐야? 알이야 뭐야? 알이야? 뭐야? 어 알이야! 우락 알도 없겠지? 알이 뭐 이렇게 커? 내 말이 알! 우와 씨 이거 뭐야? 대박 사건! 아니 어쩐지 빵빵하더라 얘가 배가. 우리 또 가던길 가야죠? 간단하게 세척하고 갈게요. 자 본격적으로 따볼게요. 반을 갈라서 자 뒷면 가운데 뼈를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. 이쁘게 잘 떴습니다. 우럭 뭐 별거 아니네. 건방지게 하고 있는 것 같네. 얘네들 뼈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이 뼈 따라서 칼이 가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. 짜잔! 반쪽 성공. 나머지 반쪽도. 뼈 없어요. 여기 있나? 씨, 여기 하나 있네. 혹시 여기 하나 더 있네? 컷! 엄청 잘 벗기죠, 이제? 일치 월장을 했습니다. 이제 회를 떠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나 맛있게요? 우럭은 뭐 도톰하게 썰면 되지 않겠습니까, 우럭은? 이 썰 때 이 기분이 너무 좋다. 이 칼끝에서 느껴지는 손맛이 광어에 뜰 때, 뭐 도다리 뜰 때, 얘 우럭 뜰 때 그 손맛이 또 다 달라요. 이게 매력인 것 같아 진짜. 어머 얘는 진짜 잘했다. 너무 이쁘게 잘 됐잖아 얘는. 부를 수 없어도 돼. 나 혼자 다 하면 돼. 우럭은 제가 처음이어가지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예술이에요 이 썰 때 이 느낌이. 짜잔! 다 썰었습니다. 너무 맛있겠죠? 맛을 봐야 되겠죠? 푸스스하고 웅두님을 불러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웅두님! 푸스스님! 헤이! 회 안 먹니? 올 때 젓가락 갖고 와라. 뭐야? 색깔 봐! 맛보세요, 맛보세요. 맛있겠다! 되게 잘 드셨다. 썰 때 또 느낌이 달라. 광어는 뭔가 빳빳했다 그래야 되나? 근데 우럭은 되게 뭔가 부드러워요. 진짜 맛있다. 뭐야 얘? 너무 맛있다. 진짜 맛있다 근데. 쫄깃쫄깃해. 내가 썰었지만 참 맛있네요. 알도 구워 먹으면 안 돼요? 먹어보자. 알이야? 와 이 귀한 거를. 어 난리가 난리야. 팝콘 아니야? 와 팝콘이다. 팝콘이다 팝콘.
어, 이거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피콘이. 어, 뭐가 왔다 갔네? 집에 샀으면 바로 도착 후에승이다, 이거. 짜자잔. 짜자잔. 생선 냄새가 난다, 얘한테. 여기서. 엄청 고소하다, 근데. 고소하게 이렇게 고소네. 특이한 맛이다. 명란이랑은 또 다른 데. 여러분들 지금 우럭하면은 운 좋으면 알 뵌 놈도 있네요. 집에서 이렇게 알 튀겨드세요. 지지게 맞을 수도 있는데. 와, 팝콘이다! 여러분들도 시장에 가셔갖고 우럭 같은 거 피만 빼서 가져오신 다음에 직접 회 떠서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고, 운 좋으면 이렇게 알도 나오니까 맛있었죠? 알도 크고 회도 맛있고. 다음에 또 잭피드의 도전은 계속됩니다. 안녕. 안녕히 계세요.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치어를 만들어서 방출을 하는 건데, 치어가 될 때가 되면 약간 검은티티해진데, 그때는 그 알은 못 먹는 거고 노란색, 주황색 이런 알들은 먹을 수는 있고.